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울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직무유기라면서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평일 내내 국회 안팎에서 집회를 이어온 한국당이 주말에 울산으로 간 건 상당의 입! 청와대가 멍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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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은 또 자신들을 뺀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는 한국당 의석을 뺏어서 나눠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 걸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바이꾼들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요청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젠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선거법 논의는 석패율제 때문에 소수 야당과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이 꺼내든 비례한국당 카드에 계산기도 다시 두드려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한국당이 등장한다면 민주당 손해가 가장 클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으니 대응책도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능한지를 비롯해 페이퍼 정당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벌써 꼼순이 묘순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답을 못 찾은 선거법 논의로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